네, 저희 타이틀곡 포이즌은 지독한 사랑의 슬픔을 또 표현한 팝 발라드 곡으로 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가을 남자 브이비를 보실 수 있는 곡이고요. 또 저희가 그루비한 비트와 또 브이비만의 좀 치명적인 슬픔의 감성을 좀 넣은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혹시 뭐 내 곡에 대해서 내가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이 됐다, 그 첫 느낌 혹시 얘기해 줄 멤버 있나요? 네. 일단 처음 도입구가 되게 뭔가 감성적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멤버들이 뭐 힙합도 좋아하고 랩도 좋아하고 비트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다들 뭔가 안에 감성이 다 있어요. 그렇죠. 되게 다들 있어요. 차에서 발라드도 많이 부르고 감성이 있어서 처음에 도입부가 나오자마자 저희는 뭔가 아, 딱 오는 게 있었거든요. 가을비. 네. 가을비. 네. 네. 그 감성을 또 갖고 있구나. 그래요. 네. 자, 이번 앨범 곡들은 네, 기존과 달리 새로운 작곡가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이시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타이틀곡 후보가 여러 곡이 있었어요. 네. 그런 쪽이 있었는데 포이즌이라는 곡이 저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도 저희 이번 앨범이 저희 멤버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타이틀곡 프레젠스는 물론이고 저희가 이번에 펜타곤 멤버 후윈님한테서 또 곡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멤버 중에 처음으로 곡을 쓰는 우리 에이스 작곡가님도 네. 네, 곡을 써서 되게 새로운 분들과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펜타곤의 후윈 씨와 작업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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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인연으로? 네, 사실 저희가 저번 앨범 때 네. 펜타곤님들하고 같이 겹친 적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후인님 곡을 좀 받고 싶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회사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사실 근데 저희가 네. 대기실에서도 맞아요 맞아요 대기실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같이 대기실 쓰면서 네 곡 좀 달라고 계속 네. 장난반 진단반을 했는데 네. 진짜 브이비 목소리랑 노래까지 다 감상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딱 쓰신 곡이 바로 119라는 노래입니다. 네 자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119 녹음할 때도 오실 줄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님이 네. 오셔가지고 거의 10시간? 12시간 거의 가까이 있었죠? 네. 가까이 또 녹음을 봐주시고 드립도 봐주시고 이렇게 또 열심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덕분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말 뭐 보컬 쪽이나 뭐 작곡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정말 또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후이에게 곡을 달라고 하니까 후이가 뭐라고 하던가? 혹시 돈을 달라고 하지 않나? 자, 그래요. 네. 자, 멋진 인연이네요. 네. 나중에는 또 펜타곤과 또, 네, 후이의 또 콜라보를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다. 자. 아, 하나 둘 셋 정면 오른쪽 야 왼쪽 네 야 잠깐만 잘했어. 멋있다. 오 우리 기자 한번 만져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네 앞에서 너무 좋아하셔서 네 만져봐요. 만져봐요. 와. 선명하나요? 선명합니까? 선명하네요. 네. 기자님 인정했어요. 네. 야. 기자님 빨개지셨는데. 네. 아 오랜만에 색다른 결과하신 거예요, 기자님. 네. 자 감사합니다. 이게 또 제가 약간 지금 장난일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또 이게 또 기자님도 오셨는데 좀 뭔가 좀 웃음 좀 들고 싶어서 아 지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제가 앨범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바로 여러분 질문 좀 받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네, 퍼포먼스가 상당히 강렬합니다. 네, 네. 물론 네, V.M의 음악은 항상 퍼포먼스가 있었지만 이번 앨범에는 왠지 또 퍼포먼스가 더 강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바로입니다. 네. 우선 이번 포이즌 앨범의 이제 노래를 저츠절크라는 굉장히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맞아요. 네. 1위의 팀이 저희 안무를 맡아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감성적인 강렬하고 이제
퍼포먼스로 완전히 짜임새 있는 그런 무대를 또 완성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런 말 나온 김에 저스트덜프가 네, 함께한 그 포인트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네. 포인트 한번. 네. 네. 자, 그럼 뭐 바론이랑 에이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포인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만화 차례도 가 있는 면에 또 뭔가 또 박력도 있는 것 같고 아, 네, 어 대단합니다. 네.